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위대한 걸작을 토파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흰 담비를 아는 여인 또는 뭐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아, 정말 너무나 아름답죠. 그쵸?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그림의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위키백과 같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이거는 1489년에서 1490년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도리에 맞는 안전함이래요. 안전함, 정숙함,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체칠리아 갈레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이고요. 이탈리아 사람이겠죠? 로도비코 일 모로라는 별명을 지닌 밀라노 공작인 로도비코 스포르자의 애인이라고 하네요. 진짜 고전적인 미인입니다. 그죠? 이 쌍꺼풀도 참 예쁘게 잘.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그린 오직 네 점의 여성 추상화 중 하나이다. 그쵸? 역시 모나리자가 제일 유명하지만 이 그림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쵸? 표면은 많이 문질러졌고, 배경은 조정되지 않은 검은색으로 덧칠해졌고, 좌측 상단 구석은 여기 보니까 깨져 있네요. 깨진 니스리 되었고, 모델의 머리 위에 있는 투명한 베일은 사치스러운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다. 지금 베일이 있었는데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가락들은 심하게 가필된 등에 많은 손상을 입고 있는데, 이거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상태의 작품이래요. 레오나르도는 로도비코 스포르차의 성체인 스포르체스코 성에 그와 함께 살 때인, 이게 1848이 아니라 1484년이겠죠. 밀라노에서 이 여자를 만났답니다. 체칠리아는 공작의 애인이었는데 젊고 아름다운 17세의 그녀는 음악을 연주했고 시를 썼다. 교양 있는 귀부인이었나 봐요. 그죠? 그다음에 흰 쪽제비를 안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애완용 흰 쪽제비는 귀족 정치와 연관되었고 흰 쪽제비는 본래 갖고 있던 털가죽을 흙으로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순수성의 상징이래요. 순결? 이런 걸 상징인 것 봅니다. 또한 흰 족제비는 1488년 흰 족제비 기사단을 만든 로도비코 스포르차의 개인적인 문장이었다. 다양한 중의성을 가지고 있군요. 자, 여러 가지 함축을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죠? 체칠리아라는 이름의 말장난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와, 세계. 엄밀히 보면 이 그림에 있는 동물은 흰 족제비라고 하기보다는 통통하고 덜 자란 흰 동물을 보는 것을 즐긴 중세 사람들이 좋아했던 페러시를 옛날 중세 사람들은 통통하고 덜 자란 흰 동물을 좋아했대네.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죠? 모델의 머리카락은 질이 좋은 가장자리가 금이 감긴 실로 엮어진 그물 베일 아래로 꽉 묶여져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쫙 묶여져 있네요. 완전히. 그쵸? 이거 무슨 모자 같지만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런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피라미드형의 소용돌이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모델은 왼쪽으로 돌아간 동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했나 보죠. 뭐, 그죠? 4분의 3 정도 옆 얼굴 초상화는 레오나르도가 고안했대요. 역시 발명가 답네요. 그 다음에, 이 궁정의 시인인 베르나르도 벨린치올리는 이 여자, 체칠리아가 모델이 침착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조용조용하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체칠리아의 손이 진짜 아름답죠?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자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이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뭐쭉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소장했는지 경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하게 지금 크라코프 뭐 미술관인가? 거기 있다고 하네요. 크라쿠프의 차르토리스키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하네요. 그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지금까지의 작가들과는 또 다른 분놀림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한번 쭉 확대를 해볼게요. 야,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2층 여기, 지금 여기가 깨져 있어. 손상돼 있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손상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필되었을 거라고 그러네요. 그 이름은. 여기 깨졌다가 붙인 게 지금 있고요. 야, 여러분, 진짜 정교하게 그렸네요. 터치가 어떻게, 터치가 한 틈에 빈틈도 없네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봐왔던 뭐 고흐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페이메르 같은 사람들도 정교한 편에 속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교하네요. 맞죠? 붓이 되게, 붓질이 촘촘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 한번 눈 같은 걸 볼까요? 쭉, 이거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 같은 데를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걸 이렇게 잘 표현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예. 이 여자도 눈썹이 없는 거, 눈썹이 없나? 있나? 여러분 눈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야,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눈을 정교하게. 와, 여러분, 여기까지 확대가 되네요. 와. 야, 여러분, 이 되게 진짜 촘촘하게, 요 세부 묘사도 되게, 와, 여러분, 정교하네요. 그쵸? 붓질이 되게 촘촘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데 명암도 이렇게 보면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네요. 붓질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런 데 이렇게 명암 같은 거 표시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 여기 뭔가 비치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세부 묘사를 했네요. 와.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눈동자에 매혹적인 눈동자를 표시를 했군요. 이런 콧등 같은 것도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베이지색 같은 색깔이 있겠고 그림자 부분은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으로요. 그렇죠? 분홍색에서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성껏 그린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돌아나오는 부분, 이렇게 하얀색도 조금 써서, 그쵸? 하얀색. 그래서 경계선에 이렇게 흐트러지는 듯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경계선이 이렇게, 그쵸? 아주 경계선이 확 나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쵸? 점점 이렇게 어둠과 이렇게, 그쵸? 위화감 없게 이렇게 섞이도록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그림자 표현이 진짜 이런 거 대단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을 해서 웃고 있는 듯 아닌 듯한 그 모나리자 그런 느낌도 여기 이런 데서 나오겠죠? 그렇죠? 야, 여기 입술은 또 이렇게 얇은 붓으로 이렇게 그쵸? 실처럼 이렇게 그어서 입술에 볼륨감을 표현하려고 한것 같아요. 와, 저번 시간에 다뤘던 페이메르라고 하는 사람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보다 그쵸? 조금 더 정교한 붓질, 그리고 세심하고, 마치 파우더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얇은 붓 같은 걸 많이 쓴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그림자 표현도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네요. 그쵸? 아, 이거는 이렇게 돋보기로 봐도 정교함이 느껴질 정도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런 액세서리 표현도 있고요. 그쵸? 야, 그다음에 이런 동물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와, 동물. 또 이렇게 보면 얇은 붓으로 이렇게 털을, 그쵸? 이렇게 하얀색으로 털이 이렇게, 결을 표현했네요, 털을. 좀 얇은 붓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야, 이것도 되게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그쵸, 여러분? 이런 수염 같은 것도 그냥 샥, 삭삭삭. 계속 그려서, 그쵸? 야, 그리고, 이런 그림자. 손. 여러분, 손은 좀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손. 지금 이런 액세서리도 봤고요. 여러분, 이런 문장 같은 것도, 이거 어둠에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참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우, 그럼, 그쵸? 이런 것도, 이렇게. 얇은 붓으로, 이렇게, 그쵸? 있고, 여기는 좀 많이 갈라진 건가요? 조금 여기는
조금 손상이 있는 것 같죠? 그림에? 조금? 그림에? 약간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기는 뭐, 그쵸? 한번 손을,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볼게 많은데, 사실. 끝으로 이걸 한번 손을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이손 같은 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골격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적 지식이 뛰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레오나 다빈치는 여러분 보시면 이 손톱도 이렇게, 그쵸? 손톱 같은 것도 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네요. 손톱에 이렇게 조금, 기른 손톱 같은 그런 느낌도 잘 표현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관절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런 명암 표현 같은 거, 그쵸? 이렇게 해서 그림자화 해서 이게 제대로 관절이 딱 눈에 딱 띄게, 그쵸? 이런 거 관절도요, 그쵸? 빛의 표현을 통해서, 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여기 이렇게 붓을 이쪽으로 칠하고, 여기에는 또 이쪽에는 이렇게 그림자를 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그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지금은 기본이겠지만,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 이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 이렇게 굽어있는 모습을 잘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손목에 있는 이런 쪽에도, 그쵸? 이 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그쵸?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쵸? 굉장히 여기 이 부분 진짜 공을 많이 들인 그 티가 나네요. 여기도는 거의 뭐 붓질이, 그렇죠? 보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파우더 바른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마추어인 제가 보기에도 진짜 대단한데, 대단한데, 여기도 이렇게, 야,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빛이 이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담배 털의 이 질감을 비롯해서,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이 그림자 속에 가려진 이런 손의 묘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대단하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대비 효과가,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이런 베일 같은 거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야, 여기다가 이렇게 더, 조금 이렇게 해서 덧칠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덧칠한 건가요? 그쵸? 덧칠한 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베일을 표현했는데, 주름 같은 거. 야, 이것도 빛에 대한 이런 이해가 깊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겠죠? 와. 이런 옷의 질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와, 멋있다. 진짜, 와. 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면, 빛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쵸? 베일처럼 보이고, 그쵸? 옷의 질감이 그냥 비단처럼, 그죠? 벨벳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탁, 질감을 이렇게 살리네요. 대단하네요. 그쵸? 와, 여러분, 이거, 와, 여기 입술에 옆에 이쪽 표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여기에 그림자를 조금 줘서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소, 그쵸? 여러분. 미소를 진 듯, 많이 아는 듯? 그쵸?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때 보면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어떤 때 보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되게 신비스럽습니다. 야, 잘 봤네요. 진짜 눈호강 했네요, 여러분. 예. 오늘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흰 담비를 아는 여인을 한번 토파 보았습니다. 예. 다음에 또 재밌는 그림들,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 명작들을 중심으로 한번 또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